너 왜 이렇게 맛있니?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짜잔! 바르수산에서 대방어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지금 바로 한번 꺼내볼게요. 짜라라란 짠. 아이스팩이 들어있고요. 아, 이렇게 포장이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깜짝 놀랐다, 이거. 방어머리가 이렇게 커다랗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부위별로 포장이 잘 돼 있네요. 자, 이렇게 7kg짜리 제주산 대방어입니다. 주문 즉시에 바로 방어를 잡아가지고 전문가의 손길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체를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회를 썰어서 보내주시면은 회 신선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부위별로 해체만 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싱싱한 제주산 대방어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썰어올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방어를 예쁘게 썰어왔어요. 여기서부터 뱃살, 등살, 꼬리살, 가마살, 사이살, 배꼽살.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해. 바로 먹어볼게요. 자, 일단 등살부터. 와, 크기랑 두께 좀 보세요. 이렇게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두께만큼 직접 썰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께가 너무 두껍게 썰었나? 우선 그냥 어디다 찍어 먹지? 초장에다가. 짜잔. 와.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방어를 방금 갓 잡은 것처럼 엄청 신선해요. 이 뱃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장에 콕. 녹아내리는 기분. 너무 맛있다. 와. 꼬리살 깻잎에다가 올리고 이 쌈장에다가 참기름, 깨, 마늘, 고추를 다져서 넣었어요. 자, 이렇게 저어서 쌈장도 듬뿍, 마늘 올리고. 여러분 드세요. 아, 와, 방어의 풍미가,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이 방어의 특수 부위인 가마살 먹어볼게요. 기름장만 살짝 찍어서. 씹는 소리가 약간 사각사각해요. 응? 기름진 맛이 진짜 최고다. 와, 이 사이살도 초장. 배꼽살. 와, 진짜 기름지다. 와, 진짜 최고인데요? 고소해요. 너 왜 이렇게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와, 입안에서 녹아내려요. 이 방어가 작으면 이렇게 부위가 세세하게 안 나오는데 대방어라서 이렇게 부위별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로에.
알로에가 씹히네요. 방어는 확실히 쌈을 싸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크게 뱃살 넣고 등살, 와 이거 너무 엄청 크다. 이렇게 넣고 쌈장 듬뿍, 고추랑 마늘도 다. 짜잔. 와. 엄청 신선해요. 하나도 안 비려요. 이렇게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초장 탁 찍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와. 오, 와. 와, 이 방어 회가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서 회덮밥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회덮밥 만들어 볼게요. 짠! 회덮밥 완성! 같이 보내주신 뼈랑 내장을 이용해서 요 매운탕도 끓여봤어요. 요 매운탕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최고다.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이 회덮밥도 잘 비벼서 이렇게 채소가 잘 언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와. 이 방어는 내장도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매운탕에 내장을 넣는데 여기 다
자, 이 방어 내장도 짜잔,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되게 쫄깃쫄깃해요. 약간 오징어를 먹는 느낌? 요즘 날이 추운데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매운탕 먹으니까. 방어뼈, 요 뼈 사이에 살이 많아요. 자, 내장, 기름장에 콕. 와, 되게 기름져서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약간 버터 먹는 느낌? 와, 매운탕 최고다. 밥 벌써 다 먹었네. 오늘은 제주산 싱싱한 대방어를 먹어봤는데요. 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요즘 외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제철 방어라서 그런지 진짜 너무 맛있었네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 휴.